어쩜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냐.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여자를 스피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지. 개고생을 제작진들이 하네. 오자마자 이거 뭐야 이렇게 오자마자 유치원 앞에서 아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네. 이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못 찍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동네 살기 좋아요? 네, 좋아요. 아 여기 이 동네 사시는 거예요? 네, 애기들 나와서. 아 너무 귀엽다. 안녕히 계세요. 이 동네 살기 좋냐는 걸 왜 물어봐? 나 결혼 시켜준다더니. 11월 14일 날 하세요. 길일 날. 진심 진짜 어지러워요. 연애 못 하시는 가장 큰 이유를 성립은 아직 안 하셔서. 진짜로? 대박. 집까지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오, 오늘은 좀 설레는데? 오 아파트 다 새 거야 여기. 와 산책길도 있어. 야. 너무 좋다. 너무 마음에 들어버리셨는데? 어. 여기가 이제 부동산이거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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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영광을 85년생하고 또 이렇게 촬영을 하다니.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갑습니다. 와. 자 네. 오늘 어떻게 춘자까지 어인? 직구한 해야 된다고. 그래 부동산 20년 경력이기 때문에 네. 또 얼굴 한번 보면은 나 얀센 맞았는데. 저 아스트라제네카. 우리 얼굴 한번 투고 갑시다. 어머 관상은 일단은 채널 A에 다니게 생겼어. 그리고 결혼을 아마 강제적으로 할 것 같아. 그 관상이. 어 관상이. 그리고 집은. 한동에서 얻는다? 근데 한동 속이에요? 돈이 얼마가 있는지가 궁금해. 얼마 있어요? 보이스피싱이야? 왜 자꾸 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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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내가 좋은 걸 구해주려면 얼마가 있지라요? 어, 자격증 있으세요? 공인중개사 19회로서 내가 이때까지 부동산을 20년을 하면서 자네 같은 분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받겠어. 아유 내가 좋은 집 얻어줄게요. 아 진짜로? 어. 전세를 구하실 건지 월세를 구하실 건지 집을 사고 싶어요. 여기 새 아파트 요금 예쁘던데 저... 29평형은 네. 시세가 9,000 34평형은 시세가 12억. 아 상동일 모르죠 참. 저 전혀 몰라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내가 안녕하세요 행복춘자예요. 짜라라라라 뿅. 여기가 서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경기도인 거예요. 오른발은 경기도, 왼발은 서울. 조금은 나이 때가 아직 어려서 네네. 아파트 살 정도는 안 되니까 1.5룸 전세가 있어요. 곱충이야. 여기 가서면 투룸을 보여드릴 거예요. 신축이에요. 신축. 그래 아파트 하나 내가 샘플링으로 보여줄 건데 어떻게 다나 나가시는 제가 한번 소개시켜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소개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동네 서주댁감이에요. 너무 많아. 다 있어. 이쁜 여자 내가 많다 그랬잖아요. 주위에.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공인중개사. 저를 소개시켜주겠다는 거야 네. 갑자기? 이런 분하고 같이 사시면은 노후 걱정 없어요. 정년이 없잖아요. 마음에 들어요? 저기야, 아니요, 야, 여기 헤매시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어? 미인이셔요. 이분이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이분이 싫어하지 않고요. 왜요? 이분 남편은 싫어하실 것 같아요. 소개만 해드릴게요. 제 와이프입니다. 아! 진짜! 나 지금 땀나는 거 봐. 이거 어디 할 거야, 진짜. 누난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누난 내 여자니까. 누난 내 여자니까. 어, 우리 이제 1.5룸 보러 가시게. 1.5룸? 네. 어, 나 아파트 좋은데. 다 아파트인데. 아, 진짜. 아파트가 더 좋은데. 아파트가 좋은데. 돈이 없잖아. 일단 딱 맞춰서 현실성 있게 봐야지. 근데 여기 공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 아, 여기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상가는 그래도 많이 들어왔네. 부인하고 사랑을 나누려면 힘이 있어야 돼. 족발! 콜라겐! 베스킨라빈 수도 있어. 어... 달달한 사랑을 키우라고. 고등학교거든요, 이제? 교육이 좋겠네요. 교육이... 여기 다니려면 지금 15년 더 있어야 된다. 같이 살려면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집이.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잠실이야. 그러면은 저기 강변대교 타고 가면 되지, 차 가지고. 너무 멀잖아요. 조금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이쪽에 약간 빠져서 수도권에서 살아야지. 자, 우리 기자님하고 또 아이고. 이 주택들을 되게 예쁘게 짓는다. 어, 그러면요. 오, 엘리베이터도 생각보다 넓어. 좋아 보세요. 누가 살고 있어요? 네네네. 집이 나가시는 집이기 때문에. 아... 자, 볼까요? 봐봐봐. 하늘 보이는 집. 오, 진짜 예쁘네. 어, 그쵸? 텐트까지. 우와. 삼겹살 구워먹기 딱이지. 이것도 주신 거예요? 아, 그러면요. 옵션이에요, 옵션. 단지도 옵션이에요. 에어컨도 옵션이에요. 아, 냉장고 옵션이에요. 세탁기도? 네. 왜 잠만 잘 수 있어요? 네, 잠 주무시고. 화장실이 중요해요. 그치, 이거는 이제 구축에서나 할 법한 행동이지. 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복층. 복층. 아, 여기.
여기서부터는 약간 기어 들어와야 돼. 오, 와, 쓸쓸했다. 공간이 넓은데요? 그리고 아기가 위에서 뛰어도 큰건 소음이 없어. 여기가 지금 그러면 얼마예요? 전에 월세로는 80. 저는 월세에 관심 없어요. 전세로 1억 5천. 방 사이즈하고 이건 좀 마음에 드세요? 20대였으면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 같아. 독립 생활 해보고. 네. 근데 부모님하고 사니까 불편한 거잖아. 불편하지 않은데 난? 부모님은 불편하실 거예요. 100%. 정말 불편해. 걔 팬티바람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아우 힘들어. 빨리빨리 내보내고 싶은 게 그래요? 부모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2룸 보러 갑시다. 돈 조금 더 있나 보네. 1억 5천보다. 갑시다. 어, 느낌은 더 좋아. 우와. 따라라라라. 그래, 아니 최소한 집 입구는 이 정도는 돼야지. 자, 봐봐. 지금 이제 기자님은 아까 봤더니 무조건 이제 약간 집이 약간 크셔야 될 것 같아. 약간 답답해하시는, 약간 폐쇄 공포증이 좀 있는 것 같아. 제가요? 공포증까지 있어요, 제가? 그러면 여기다가 해서 안방 창문 있고. 여기 이렇게 벽걸이 에어컨. 에어컨 이거는 직접 구매해야 되는 거고. 기자님이 방 얻으시고 신부님이 이런 거 다 사갖고 오시니까 빌트인 굳이 필요 없잖아. 요즘은 같이 해 나가는 시대니까. 아 그러면 방 얻을 때도 반반씩. 반반씩. 아, 너무 계산적이잖아요 반반씩이면. 아 근데 요즘 더치페이 좋아한다며요. 그 여기 깔끔한 제 2의 방. 거의 뭐 이거는 각방 쓰는 거예요? 아니지 여기는 안방이고 여기는 옷방이야. 투룸들이 보통은 이렇게 나오기 힘들거든요. 도배도 깔끔해. 그렇지. 마음에 들어. 뭐 이 집으로 어떻게 계약할까요? 아니야. 잠깐 좀 더 봐야겠어 이게. 여기 바로 산책길이네. 네, 푸릇푸릇하죠. 저 아파트. 아파트 한번 보러 가야죠. 내가 소원 한번 풀어드려야지. 아니 자꾸 아파트 얘기하시는데 아파트 구할 수 있어요? 있잖아. 사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는 못 사죠. 진짜? 조금 부족한데 그거는 신부님하고 딱 합치시면 될 것 같아. 그러시면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아. 그럼 뭐 계약하시는 거 안 말릴게요. 법인카드 말고 대신 본인 돈 있잖아요. 끝나고 이야기하자고. 아유 이미 아까 내가 들었잖아. 제작진 귀에 여기 다 들어간다고 사적인 대화가. 근데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 찍히면은 내 재산이 다 공개가 되는데 꺼버릴까? 여기는 그럼 얼마예요? 2억 8천 전세로? 이게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거 같아요. 맞아요. 대출 받고 뭐 좀 하면 좀 더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파트 보여줄 집을 매매도 가능하고 전세도 가능한 집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음에 드는 쪽으로 계약서 쓰게끔. 아 바로? 가시죠. 저는 그러면은 일하러 가겠습니다. 갔다 와. 제가 사실 부동산을 처음 한번 가봤었는데 그 뒤로 임장을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의 돈이 있냐라고 제일 먼저 물어보시잖아요. 맞아요. 저같이 이제 30대 중반? 저도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심지어 저는 결혼을 안 했지만 결혼을 한 이 20, 30대들은 뭐 집을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사시는 거야. 근데 집 구하는 게 진짜 너무 어려운데 이게. 으차. 아파트 보러 가기 전에 오 진짜 아파트. 아유 너 커피 우유 좋아하는데 아까 커피 우유도 다 못 먹었잖아. 또 여기 여기 있다. 집 보러 다니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기자님 네. 저기 우리 아가씨인데 25살 먹은 아가씨 어때요? 갑자기요? 갑자기 단아한 아가씨. 네. 아세요? 여기는 부동산 사장님. 오, 아시네. 그럼 여기 점주님이셔. 알바생 아니고 이렇게. 정말요? 더 끌려. 25살인데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까이는데 이거 환불 자 이거는 매매 아니면 전세. 네, 계약 쓰신다고. 네. 왜 벨을 눌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구경. 어머니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짠. 와. 진짜 내 품 안에죠? 이렇게 뷰가 나오는 집. 아까 시력이 더 좋아지는 느낌이야. 여기서 결혼을 하는 거야. 향동 주민들의 축가를 받으면서 레드카펫 다 깔고 네. 신부가 저기서 딱 오는 거죠. 저 문을 다 통과해서 손을 잡고 오면은 여기에 모인 주민들 박수 쳐주면서 행복하게 살게 돼. 기원해주는 곳이. 와, 그 부엌 왜 이렇게 넓어? 부엌은 한 거의 40평대 정도 보이죠? 근데 더 놀랄 게 있어요, 기자님. 팬트리라고 요즘 잘 되어 있는데 짜잔. 그래서 살림이 많으신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이 부엌. 부엌 어떻게 살림도 안 하시는 분이 이렇게 부엌에 관심이? 아니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요리를 하는 거죠. 그쵸. 재료를 썰면 여기에서 이렇게 막 끓이고 있고 요리하면서 대화하고 요리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요리도 하고 자기야 이렇게 라면 하나도 끓이고 할 수 있겠어?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내가 업어두고 싶은데. 머리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야. 옳다! 자, 앞으로 가는 거야. 진짜 오셨어? 아, 여기 진짜 좋다. 드레스룸이? 네. 아, 또 이렇게 있어요. 드레스룸 있네. 장점이 뭐냐면 네. 창문이 있어요. 환기를 시켜. 환기를 시켜서 제일 작은 방이거든요. 서재 붙박이장이 되어 있어요. 아... 여기 안마의자도 있죠. 이것도 두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옵션으로 제가 옵션? 해봐드리려고 말씀드려볼게요. 하신다고 하시면 이장님 여기에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매매는 11억에서 12억, 전세는 7억. 잘하면 될 수도 있어요. 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잘하면? 정말 커다란 옵션이 있어요. 따라라라라. 14로 일하는 거야? 아가씨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아, 집주인이시구나. 저기 우리 집주인분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나이가 지금 51세. 오. 네, 아가씨세요. 오. 사실 제 동생이에요. 아 진짜? 근데 지수가 너도 우리 기자님 어때? 제 깜냥이 아니라. 아 여기 똑같이 없네. 어떡하니? 아니 나는 뭐 여기 축구공이야? 실제로 가는 데마다 까이시고 계세요. 실제로. 술, 담배도 안 한다고 그러지. 술, 담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장한 청년을. 안타깝다. 어떡하냐? 짧았어. 오늘 봐, 뭐 하려고 이거 한 거야? 기획 의도가 뭐야? 차라리 진술해야지 부동산 진술해요. 정말 저는 이런 거 사고 싶고 이렇게 얘기 딱 하면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네. 마지막 여자가 언제였어요? 이게 부동산이랑 관련 있다고요? 아니, 첫 질문이? 언제 여자? 2, 3년 된 것 같아요. 아우 오래됐네. 네. 몇 년 만났는데요? 3, 4년? 왜 헤어졌어요? 자기가 양다리 거쳤어? 아니요 저는 부모님이 반대했어? 아니요 그러면 믿음감을 못 줬나? 아니 이게 이렇게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건가? 아니 각시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여기 왔는데 여기 그 계약하실 곳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오늘? 이 집 마음에 든다 그랬잖아. 걔 어떻게 해요? 아니 무슨 이렇게 뿌리뿌리해. 뭐 먹어도 고지. 근데 돈이 없어 어떡하니. 집 가는 거 너무 어려워. 일단 우리 기자님은 깔끔한 걸 좋아하시니까 구축보다 신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 외곽으로 하시면 사실 여기 은평구나 노원구나 쪽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일단은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갔을 때는 오늘처럼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사장님한테 그냥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얘기를 하시면 좋은 집 분명히 나타날 것 같기도 해요. 집 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같이 집을 구해서 마스크 쓸래. 창피해졌어. 집도 구하고 물건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재미를 느끼실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작진이 영상 편집 제일 어려워.